나상호야. 우리는 핑크퐁과 상호가족. 우와! 오늘은 친구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러 왔어. 모두 들어줄 거지. 아빠, 아빠. 네네. 겨울나라에 더 이상 눈이 내리지 않아서 겨울나라 친구들이 걱정하고 있대요. 그래, 맞아. 사라진 눈의 씨앗을 찾아야 겨울나라에 다시 눈이 온다는데, 친구들, 우리 눈의 씨앗을 찾으러 다 같이 떠나볼까요? 눈의 씨앗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빨리 찾고 싶어요. 우리 다 같이 신나게 춤추고 노래하면서 눈의 씨앗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? 우와, 좋아요. 그럼 핑크퐁과 함께 신나게 춤추면서 겨울나라에 눈이 올 수 있도록 돌아줄래. 자, 그럼 먼저 오른쪽 왼쪽을 살피고 오른쪽 왼쪽 주먹을 쥐고 신나게 돌릴 거예요. 신나게 신나게 마지막으로 박수 짝 짝. 어때요 어린이 여러분, 너무 쉽죠? 그러면 음악에 맞춰서 신나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? 좋아요. 유후. 제법인데? 우리 친구들 이렇게 잘 따라하면 눈의 씨앗을 금방 찾을 수가 있겠다. 호이 보이 핑크퐁. 핑크퐁, 그 주문은 뭐야? 이 주문은 어려운 일이 생겨서 도움이 필요할 때 외치는 주문이야. 이 주문을 크게 외치면 어떤 일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. 우리 다 같이 해볼까? 호이 보이 핑크퐁. 좋았어. 한 번 더 큰 소리로 호이 호이 핑크퐁. 어린이 친구들, 겨울나라 공연장으로 우리 만나러 꼭 올 거지. 아참, 오기 전에 약속할 게 있어. 사탕이나 음료 드는 모험이 끝나고 맞기 약속. 아빠 상어처럼 씩씩하게 큰 소리로 노래하면서 율동하기 약속. 엄마 아빠도 핑크퐁을 도와야 하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듣기 약속. 좋아, 우리 모두 약속한 거다. 그럼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? 얘들아, 눈의 씨앗을 찾으러 우리 공연장에서 만나자. 호이